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카트라이더 러쉬 플러스 시간 찾아왔습니다. 자, 드디어 그 전설의 차량이 업데이트가 됐어요. 카트라이더 러쉬 플러스 지각 변동을 일으킬 것 같은 그런 초대규모 업데이트가 진행이 됐거든요. 바로! 와! 새로운 일대장 카트라고 불리는 파라곤이 등장했어요. 와, 오늘도 KA님 계정으로다가 파라곤 플레이를 해볼 건데, 지옥을 넘어 절망의 카리니 휴리니가 이 파라곤 성능을 가늠하기에는 너무 무리가 있기 때문에요. 오늘은 파라곤을 아주 깔끔하게 설명해 주실 케 박사님 모셨습니다. 케 박사님, 오늘의 카트 뭘까요? 파라곤. 네, 안녕하세요. 케인이라고 하고요. 오늘 잠시 깜짝 출연을 한다고 해서 나왔습니다. 파라곤이 출시가 됐잖아요. 솔직히 얘가 네. 뭐 일대장이라고 하는데 잘 모르겠거든요. 네네. 얘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좀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핸들링이 무거우면서도 부드럽기 때문에 초보자들이 사용하기가 정말 좋은 차량이고요. 어? 잠깐만. 초보자들도 쓸 수가 있다고요? 그럼요. 대신에 이제 돈이 조금 많이 들어간다는 단점이 하나 있죠. 아, 현질. 오케이. 플렉스 차량. 그리고 또? 네. 그리고 이제 차체가 무겁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아니 저는 이게 일대장 카트라고 해서 되게 좀 다루기 어렵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건 또 아닌가 보네. 오히려 더 쉬운 건가요? 아니요. 그러지는 않고요. 이제 수면자가 사용을 안 했을 때는 이제 게이지 충전량이 너무 낮아가지고 조금 부스터를 이제 이어서 부스터를 쓴다고 하죠. 그게 네. 조금 많이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되게 안 좋은 거 아닌가요? 근데 그걸로 또 정반대로 이제 게이지 충전량이 안 좋은데 부스터 지속 시간이 타 차량에 비해서 한 0.3초, 0.5초가 더 빨라요. 아, 더 길어요. 예. 그게 어마어마한 차인가요? 그쵸. 아무래도 레이싱 게임에서는 0.1초를 네. 다투기 때문에. 아, 야, 그러면 그거 게이지 충전량을 감안한다고 해도 지속시간이라든지 기본 속도 자체도 너무 높아서 1대장이 맞다? 네. 와, 오케이. 완벽한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저한테는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고요. 맞다. 그리고 요거 새로 나온 그 캐릭터 있잖아요. 네네. 이거 크리스라고 그러는데 얘도 지금 성능이 저거 중에선 제일 좋은 건가요? 네, 그럼요. 지금 크리스 같은 경우는 이제 효과가 부스터 가속 1.5, 그다음 게이지 충전량이 1.2이기 때문에 파라곤의 부족한 게이지 충전량을 커버를 칠 수 있는 캐릭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건 그럼 거의 뭐 필수 캐릭터겠네요. 파라곤을 타려면 거의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죠. 야, 60 같은 설계를 이렇게 또 해놨네. 너무 미쳤고. 알겠습니다. 그 케박사님 또 다음에 모실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선은 이 파라곤 풀강화돼 있고요. 이거 뭔가 튜닝을 좀 한 모양인데요. 와, 이게 그 뭐 카트라이더 리그 버전이라 상당히 멋있게 나왔네요, 이거는. 그리고 또 뭐야? 와! 야, 뭔데 이거? 이렇게 뭔가 크로마 효과? 차 자체가 굉장히 빛이 나는 효과까지 또 생겼네요. 그리고 크리스라는 친구인데 파라곤을 탄다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게이지 충전이 모자르기 때문에 요 크리스라는 캐릭터가 필수일 것 같아요. 오, 야, 근데 이거 이렇게 깔아놓을까? 정신 나간 급으로 멋있습니다. 락스타! 요렇게가 약간 풀세트 느낌이구나. 자, 그리고 카트라이더 그 파라곤 뽑는 영상 같은 경우에는 이 케이님 계정으로다가 이게 PQQ가 대립강을 했기 때문에 그 장면 좀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떴어! 나만 모르는 이 기분. 나는 아직 그 방송 딜레이 때문에 아직 못 본 그 기분. 와! 이거 크리스도 주네. 와, 파라곤 지린다. 제가 한번 이거 직접 몰아볼 수 있게 됐어요, 드디어. 바로 한번 몰아 보겠습니다. 빵빵빵빵빵빵빵빵빵. 오늘 카리니가 일대장 카트 파라곤을 몰았을 때 어떤 느낌이 날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야, 원래 다른 카트였으면 방금도 제가 박았을 것 같거든요. 근데 끝부분에서 안 미끄러지게 쫙 잡아준다.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차체가 가볍지는 않거든요. 가볍지는 않은데 부드러운 느낌? 자, 일단 직선 속도부터 한번 봅시다. 달려요, 달려요. 190,
4.5 오케이 여기까지 195.5입니다 이거 부스터 지속시간이 0.3초 정도 예 더 오래 간다고 했으니까 지속시간이 개사기인거죠 쭉 밟아봅니다 172.3 근데 부스터가 오래 가긴 하는 것 같아요 확실히 네 뭐 어차피 이렇게 막 0.1초 다투고 이런 거는 천상계 그래도 그 신동이 초고수분들 세계에서나 해당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자 파라곤 끼고 달려볼게요 아야 이거 그때 그 개 어려웠던 맵 아니냐 이거 오우 야야야야야야 야 근데 몸싸움 안 밀린다 좋아 파라곤을 한번 쫓아볼게요 과연 카드에 샷발이 존재할지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걸로 쫓아가면은 진짜 레알 이건 파라곤발이야 아이고 망했다 망했어 망했다 망했어 우와 초보자가 쓸 수 있는 거 맞습니까 이거? 나 이거 속도 주체를 못하겠는데? 빌리지 고가질주인데 리버스 맵이냐 이거? 야! 그냥 해도 헷갈리는데 리버스 맵이라뇨 아 이거 저쪽 밟고 가야겠다 떨어주면 싹 잠깐 저기 좀 좁다 저기 좀 좁다 으아아아 뭔데 이거 아 이게 근데 확실히 역방향 채워도 끝까지 안 차네 오케이 차발로 밀어붙여보자 nope. 아, 라고나 미안하다 어 형이 너가 이런 차가 아닌데 아우 왜 하필 리버스 맵이야 와 근데 뭔가 이렇게 쭉 달리면서 하니까 부스터 쓰는 감각은 되게 부드럽고 좋네요 확실히 너무 빡세고 자 그러면 슈리지의 공식 차량 테스트 맵이 있죠 노이로즈 가자 아니 이거 이제 파라곤으로도 뭐 그 희망 안 보이면 답 없어요 더 이상 핑계댈 거리가 없단 말이야 첫발 첫발이 이게 끝판왕인 건데 오, 좋긴 좋아 확실히 채워주면서 바로 끌어주고 와 너무 부드럽다 제가 이제 이 초반 구간은 어느 정도 좀 된 듯한 느낌이 들긴 하거든요 여기는 그냥 바로 꺾어주면서 바로 부터 써주고 싹싹 확실히 안정적으로 잡아주는 느낌은 있네 무겁지만 부드러운 느낌 아시겠어요? 절대 가벼운 차량은 아닙니다 초가 꽤나 많이 남았는데요? 잡아주는 느낌 너무 좋습니다 안돼! 와 이걸로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자 저번에 제가 그 입구 문턱에서 갔다가 들이박았잖아요? 여기서 샥! 아우 13초 두드립 꺾고 꺾 드리프트 넣어주면서 한 번 더 부스터 꺾고 한 번 더 아 이거 뭘 밟았네 아 좀 아쉽다 아, 파라곤으로 노익 달리니까 또 재밌긴 하네 새로운 느낌인 것 같아요 한 번만 더 파라곤으로 희망 한번 봐보자 여기서 바로 부스터 밟아 어차피 지속시간이 길기 때문에 여기까지도 유지가 돼요 약간 여기서도 한 번 더 자, 그러면서 더블 드리프트 우와 자,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가 문제야 아, 줄이고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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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